오늘은 TV 백라이트 자가 수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백라이트 구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해외 직구가 있습니다. 그럼 국내 배송과 해외 직구의 장단점은 뭘까? 국내 쇼핑몰을 통해 백라이트를 구매하면 주문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불량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해외 배송에 비해 약 2배 정도 비싸지만 대부분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고 검수가 이루어진 제품으로 국내 배송으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 직구는 그냥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장점으로는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거의 절반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데 문제는 결제 후 일주일 이상, 재수 없으면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끔 불량 제품을 보내주거나 배송 중 손상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백라이트 불량 유무를 판단하려면 이런 LED 테스터기가 있어야겠지만 개인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해외 직구의 경우 금액은 싸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백라이트 모델명 확인하려면 지금 교체하려는 TV의 모델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델명은 TV 뒷면에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는데요. 여기 모델명을 확인한 다음 네이버 검색의 경우는 모델명 플러스 백라이트, 알리익스프레스는 모델명 플러스 LED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검색이 안 된다면 패널을 분리한 후 백라이트의 파트 넘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LG 32인치 클래식 TV의 경우는 6916L로 시작하는데 이걸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만약 모델명으로 검색했는데도 백라이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수작업으로 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델명으로 검색했는데 블로그에 수리 후기 글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수리가 불가능하여 업자들도 손을 못 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수리 후기 글들은 올라와 있는데 TV 백라이트를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교체를 해줬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건 수리 장비도 많이 갖춰야 하고 작업 난이도가 완전 지옥이라 시도를 안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백라이트 교체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포인트 4가지. TV 백라이트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는 최대 인치수는 65인치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75인치만 해도 너무 크고 무거워서 웬만한 성인 남자들도 들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업자들도 맥시멈 인치수를 65인치 이하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55인치 정도가 적당할 듯 싶은데 이건 사람마다 손재주와 사이즈가 제각각이라 이 정도로만 해둘게요. 두 번째로 작업이 안 되는 TV 모델들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 LG의 QLED, OLED는 백라이트 수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자체 발광 유기 다이오드 패널이라 백라이트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대기업 TV 모델 중 마지막 숫자가 9000대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 넘버가 9000대는 최상위 시리즈로 너무 복잡하여 손을 못 대는 경우인데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TV의 경우는 스마트라, 인켈, 필립스 등 몇 가지 브랜드는 수리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패널이고 도광판에 양면 테이프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작업하다가 여기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세 번째, TV 수리를 맡기려면 집 근처 업체를 알아봐라. 네이버에서 TV 모델명을 검색하면 사설 업체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되도록 집 가까운 업체에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신품 백라이트를 교체했는데도 몇 달 안에 또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교체로 사용된 백라이트가 신품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제조한 호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이럴 수도 있으니 절대 멀리 있는 업체에 수리 의뢰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삼성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백라이트 뒷면에 방열 테이프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LG 제품의 경우는
100% 방열 테이프가 붙은 제품들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도 방열 테이프를 붙여놓지 않고 파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방열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는다면 별도로 구매하셔서 작업해줘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으로 판매자에게 확인 후 주문하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TV 백라이트 자가 수리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